up. If you with it, drop it. 안녕하세요. 감시프 권셰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시프 권셰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물을 가지고 수박 가기 전에 전 단계로 무로 지금까지 배웠던 꽃카빙과 나뭇잎 카빙을 응용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재단하는 칼입니다. 여러분들 재단할 수 있는 칼 하나는 뭐 다이소나 그런데 가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거 사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칼이 필요하시면 제 도구편에 보시면 3단으로 되어 있는 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단한 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칼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재단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단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수박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 동글동글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박을 가지고 카빙하기 전에 물을 가지고 수박에 응용하는 법, 지금까지 배웠던 꽃카빙들을 응용하는 법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올려드리는 이유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박카빙을 제가 수박카빙 편을 올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각도기입니다. 각도기. 이게 각도기입니다. 각도기를 저는 한 2.5 정도, 2.5? 2 정도 반지름, 이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잡고요. 그 다음에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 수박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수박도 똑같고, 그 다음에 무로 대신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몰 사이즈로 표현해서 하나의 통으로 표현해서 접시에 데코레이션이나 그 다음에 접시 플레이팅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디스플레이 해 보시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태국 카빙은 그리는 게 아니고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자, 칼은 90도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90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45도 각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번에 빠져야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빠질 때는 막 억지로 막 빼지 마시고 한번 칼을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져 나옵니다. 자, 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푸드카빙, 이그카빙, 저희 지금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그카빙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게 무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가 그도 좀 저렴한 편이니까 무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박으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무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처음에 제가 그 꽃카빙 할 때 원통 원통 했던 그 원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통이 나오면 그 원통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부분이 조금 미스난 것들이 있는데 미스난 것을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스납니다. 자, 미스나니까 미스난 것들은 다시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난 것은 추후에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가 저번에 꽃잎 나무 아니 꽃 카빙 할 때 했듯이 자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 때 제가 꼭 다듬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잎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자, 세 번째 잎 들어갑니다. 이게 꽃 카빙을 하면 이거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운 카빙이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꽃 카빙 들어갑니다. 자, 꽃은 겹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겹치는 꽃이 나와야 하니까 꼭 겹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다섯 꽃잎까지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무가, 조금, 오래돼서 무가 조금 물러있는 무라, 약간 카빙하기가 약간 사납습니다. 이렇게 지금, 흐물흐물한데 이걸 가지고 저는 카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개의 잎이 나왔으면 똑같이 여기서 꽃잎과 꽃잎 겹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하나. 자, 그 다음에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듬어 주시고 또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세 개. 무가 좀 물러서 참 하기가 참 힘든데, 여러분들은 무 좋은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만들었고요. 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꽃잎은 점점 죽어야겠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 꽃잎을 만들어가면서 안쪽을 계속 만들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 여기 안에 보시면 계속 저는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을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굳이 열심히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백잎이 있습니다. 꽃이 다 필요한 법 없습니다. 자, 근데 저는 끝까지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좀 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약간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듬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이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냥 수박이라 생각하시고 높이를 맞춰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넓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듬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지금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 다음 단계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꽃이 한 송이가 나왔다고 하면 꽃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꽃 카빙을 할 때 했던 꽃이 여기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사이마다 꽃잎을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 똑같이요. 우리 안에서 처음에 배웠던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꽃잎이라면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꽃잎입니다. 그래서 꽃잎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꽃잎 하나 또 만들고 그 다음에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자, 꽃잎 하나 더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작업할 수 있게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잎도 여기서 꽃잎을 과감하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꽃잎을 하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꽃잎이 하나, 둘, 세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꽃잎을 또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만들어도 꽃잎이 안 예쁩니다. 그래서 다섯 잎이 제 기준으로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서 다섯 잎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꽃잎이 다섯 잎이라고만 꼭 있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더 만들어서 꽃잎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잎 저는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잎. 자, 똑같습니다.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만들 거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꽃잎과 꽃잎 사이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를 또 빼주시고요. 자, 꽃잎은 겹쳐야지 이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겹쳐서 또 꽃잎을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두 개의 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듬어주는 작업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꽃잎이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의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지금 속도를 좀 빨리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보시고 세 번 보셔도 되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잎이 그냥 원래대로 꽃잎이 뭐 정직하게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좀 외부 넣을 수 있으면 외부 넣으시고요. 저는 외부 넣어서 또 꽃잎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꽃잎 만들 때는 좀 더 여기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 부분을 이어가면서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꽃잎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꽃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 다듬는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자, 다듬어 주시고 한 번에 쑥 빠지면 땡큐, 안 빠지면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꽃잎이 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마무리할 때는 좀 더 여기를 각을 죽여서 동그랗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 나뭇잎을 넣을 겁니다. 자, 이게 그대로 소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카비셰프 권셰프 TV를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옛날 사람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지으면 우리가 나뭇잎을 만들었을 때 나뭇잎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지금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표현이 돼야 하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바로 표현이 돼야 하니까 바로 칼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운데 심 만들었죠, 저번에. 심. 만든 거 그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렇게 표현했죠, 저희가요, 금융이. 이렇게 지금 나뭇잎 모양을 표현을 합니다. 자, 90도, 45도. 자, 이거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뭇잎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제가 잘못 넣었네요. 옆으로 넣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를 해야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바로 수습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나뭇잎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카빙의 장점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를 바로바로 만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뭇잎을 이어서 저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심. 심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이렇게 나뭇잎이 들어갑니다. 자, 해서 또 하나의 나뭇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시 연결시킬 수 있게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듬어 주십시오. 자, 다듬어 주셨죠? 자, 다시 한번 내가 나뭇잎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에 나뭇잎을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나뭇잎 기둥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 기둥을 하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 지금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칼만 살짝 45도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만 표현해 주시면 또 나뭇잎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표현할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갈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겠죠. 겹치게.
겹치갱. 자, 또 여기도 겹치갱. 자, 여기도 쭉 저희가 나뭇잎을 표현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45도. 그 다음에 45도. 자, 45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 자, 45도. 자, 밑에를 계속 나뭇잎 모양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배웠던 거 꽃 카빙하고 나뭇잎 카빙 그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작품을 만드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꼭 일정하게 이렇게 이틀한 법도 없습니다. 자, 그럼 동글동글하게 이번에는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글, 반원. 자, 여기도 반원. 자, 여기도 반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원. 자, 해서 또 하나 만들었고요.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마무리도 서로 겹쳐야지 이쁘게 꽃잎이 표현이 되니까 겹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꽃잎 들어갑니다. 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기본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그대로 수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연스럽게 다듬어 주세요. 자, 다듬어 주시면 이렇게 쭉 빠집니다. 자, 이게 꽃카빙입니다. 이게 그대로 수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듬어 주고 싶으시면 다듬어 주는 게 맞는데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밑에가 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운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런 꽃카빙이 하나 데코레이션 뭐 접시에다가 하나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이 꽃카빙이 지금 수박하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박하기 전 단계 꽃카빙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꽃카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카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제발 만나주시고요. 잠시 후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주세요. 제발. If I'm moving too far, can we just talk?